그 미안한데 이거는 너 완전 개념 잘못 잡고 있는데 무장 봉기는 화약을 담은 총을 사용해야만 무장 봉기가 되는 건 아니야. 야구빠따, 죽창, 화염병 모두 무장으로 돼. 그리고 폭력을 수반하면은 무장 봉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이 막 공격했어요. 우린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야구빠따를 하나 쳤네요. 그럼 무장 봉기 되는 거예요? 비무장인 무장으로? 아니면 정당방위로 바뀌나요? 보통은 이제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전체적인 규모의 문제인데 이제 몇 명이 이렇게 막다막 어떤 뭐 공격을 가하고 이런 걸로 무장봉기라고 부르진 않고 일단은 조직 책과 조직이 있어야 돼. 다수가 어떤 그런 일사불란한 지위에 따라 가지고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하면은 무장봉기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 그렇게 따지면 4.19는 좀 완전치 않은 무장봉기. 다시 말하면 또 비무장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아, 조직이라는 게 그래, 이렇게 하자. 폭력 혁명이냐, 무장 혁명이냐, 무장 시위냐, 이건 또, 또 다른 얘기거든. 그러니까 폭력 혁명이라고 한다면 4.19에는 폭력성은 분명히 있었어. 근데 조직적인 무장이냐 하면은, 아, 네 말대로 아니지. 그렇게 가야 될 그러면은 것 같아. 나는 이제 폭력 미국이 혁명을 맞다고 이를 얘기를 한 거야. 미국은 아예 자발적으로 무장하는 거를 인정해 주는데 시민군을 조직하는 걸 인정하고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전에 사례를 봤을 때 없었지. 미국만큼 그런 게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지,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만큼 조직적인 시민군을 갖고 무장 봉기를 할 수는 없겠어요. 그냥 헌법 전문만 우리가 그냥 그대로 따진다면은 진정한 무장봉기가 아니죠, 그러면. 그렇지. 뭐 이게 거기 뭐냐 상당히 좀 무장을 갖추고 지휘하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해야만 이게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한 이제 적이 없다면서요. 그러면은 무장봉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장봉기를 하면은 조지 워싱턴이 영국에 대항한 정도가 돼야 무장봉기를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말하자면은? 그렇게 봐야 되겠네. 네, 그럼 우리는 무장봉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제대로 된 산발적인 폭력 시위라 봐야지 이제 산발적 폭력 시위라 봐야지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면 산발적 폭력 시위에 한 혁명이 되면 혁명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거 갖다가 그러면은 우리는 근데 혁명이라는 게 비폭력 혁명도 있고 폭력 혁명도 있겠지만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 폭력 혁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인정해주지 않네요. 왜냐면 아니, 시민군을 헌법상으로 인정을 인정이 해야 안될거 아니에요? 된다고? 헌법상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고? 아, 그건 아니야. 헌법상으로 완전 인정 안 되는 거야. 시민군은 인정 안할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 전례가 없으니까. 광주도 들어가 있나? 광주? 광주는 시민군 있다고 하던데. 광주는 그걸 무장 봉기로 인정이 되지. 광주 같은 네, 경우는. 근데 광주 것도 우리 전문에 포함하나? 헌법에? 아, 그게 그러면 전문을 만들 때가 훨씬 전이라 가지고 개정을 해서 넣진 않았어. 전문은 제가 알기로는 개정되지 않았어요? 1987년도에? 87년? 우리 아, 헌법 매차 아직 개정이 생성하잖아요. 있었지. 그때는 광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정리도 안 됐어. 그러면 광주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는 무장봉기를 허용하지는 않겠네요. 제대로 된 무장봉기. 그래야만 제대로 된 혁명을 할수 있을 텐데. 아니, 그거에 허용한 안 된다라는 그런 해석은 없고, 그리고 그 무장봉기 자체가 해석상으로도 인정된다고 봐야지. 광주를 안 집어넣은 거는 그때 광주권 자체를 있잖아.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뭐, 소위 말하는 종북 논란에서 그 정리도 안된 상황에서 87년까지도. 이거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 나온 게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야. 그러니까 되게 광주를 논의를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진상 규명도 안된 상황인데. 역사적으로 뭔가 이게 정리가 끝나야 헌법에 넣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면은 말씀하신 걸 봤을 때그 헌법 기각된 거 그러니까 한해 기각된 거를 불이라 보고 한거 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지. 그냥 한 거가 되지, 충분히.
불이라 볼수 있어요? 불의에 항거한 걸로 그렇지. 어, 그렇게 봐야지. 아,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 그 역사가 10년, 20년, 100년 지났는데도 사실 만약에 박근혜가 다 무죄였다. 아무 죄가 없다. 라면은 그안될수 있어. 그게. 근데 지금 뭐 거의 뭐 지금 뭐 박근혜 폐악질이 사실상 확인된 상황에서 탄핵 기각돼서 시민들이 항거를 했다. 그 역사적으로도 그게 확인됐어. 그럼 이거는 저항권과 혁명권의 행사로 봐야지. 저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박근혜가 무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따질 만한 게 많잖아요. 박근혜 측에서는 맞죠? 그니까, 아니, 그럼 내 얘기는, 그러면 아니, 불이라는 수밖에 나는 없고. 박근혜가 여러 가지로 이제 뇌물죄를 제외하고는 유죄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 어떤 증거의 어떤 인용이라든가, 한뭐 여러 가지 방법에서 진술의 인용이라든가 하는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박근혜에게 유리한 무죄를 때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 아니, 제가 말한 건 형법이나 기타 사항으로 봤어도 박근혜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죠. 따지고 보면. 아니, 난 그렇게 박근혜가 생각은 안 하는데, 법리를 제대로 적용을 한다면은, 강요죄라든가 뇌물죄를 제외한 서너 개 정도 죄는,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뭐 강요 좋아요. 강요랑 뇌물은 뺀다 치면은 직무유기인데. 직무유기도 되지, 이제. 직무유기한 게 의도가 있어야 직무유기인데 의도가 뭐 있었어요? 걔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 잠깐. 너가 직무유기에 대한 죄책 자체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 너 이거는 난 틀렸어. 틀렸어. 이건 완전 틀렸어. 직무유기라는 거는 고의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현저한 주의 의무를 해태한 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방조범이라는 걸 볼까, 방조범. 아 방조범은 방조 방조의 고의를 요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따져보죠. 예를 들어 세월호 때가 가장 그 직무유기나 직무유기로 가장 유명한 건데 세월호 때 걔가 그 친구가 아니 그 친구가 대통령이 뭐그 친구라고 보고를 생각하지. 받았어요. 보고를 받았어요 대통령이. 자기가 판단하기에 다 구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냥 내버려뒀다. 그러면 이게 직무유기인가요? 이게 방조인가요?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내 지금 판단을 그렇게 따면 방조인 거죠. 맞아.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인정을 하는데, 재판부가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이거는 직무유기로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현저한 주의 의무 혹은 뭐 현저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현저한 다음 단계가 정상인의 보통의 주의 의무가 또 있거든. 뭐 이제 단계가 계속 내려가는데, 지금 정상인의 그런 평범한 주의 의무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요거는 고게 성립이 된다는 말이지, 만약에. 그거는 제가 또 반박할 수 가능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칼 맞아 죽고 있었어요. 저는 길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신고 안 하고 그냥 저 지나갔어요. 저 살인자 아니잖아요. 부적이범으로 불리지 않잖아요. 그거랑 다르지. 너는 거기에 대한 거기 지휘 보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 그럼 그러니까 다르지. 지금 똑같이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사람을 너 전혀 갖다가 똑같지 않은 예를 들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쟤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그냥 자기 할 일을 했다 쳐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은 나는 나뭐 보고서 보고 할거다 하고 나 연락할 거 했다. 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판단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그럼 왜 관조했었어? 진무실 안 나오고 관저에서 뭐 제대 꿈했던 건 말도 안, 난 그건 좀 걸릴 것 같은데 관저에서 나는 근데 지금까지 잘 해왔고 지금까지 아무 직무 수행하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아. 현저한 자기가 거기 주의 의무를 기울이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 이런 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아니 주의 의무라는 거 갖다가 자기가 다 하면 되는 거죠. 그거 갖다가 다 목격이 됐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지. 뭐 그거는 다각적으로 이 사람이 현저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말만 하고.